온천 지역의 자랑 최춘식 국회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춘식! 안녕하세요. 최춘식입니다. 아까 그 가평에서도 그 말씀드리고 왔지만 정말 22일이라는 이 기간이 참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22일 동안 이렇게 거리에서 참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왜 이렇게 또 이번에 이렇게 추워요? 이 성동을 해도 추운데 왜 날씨까지 이렇게 추워? 참 고생들 했습니다. 우리 유니폼 입고 계시는 운동원분들이 제일 고생하셨고 또 아무것도 우리가 제시하지 못하는데도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 나오셔서 정말 크게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대를 들어서 이제 끝낸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그 확성기 놓고 어쩌면은 굉장히 그 소음 공해를 우리가 끼치고 있는 그런 건데도 우리 주변에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불만 한 번 없이 오히려 우리한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 대단히 깊게 감사드리고 이 은혜를 내일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고 내 국민이 잘 살고 국가가 부강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전혀 관심 없다 말씀하셔도 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셔도 어쨌든 우리는 내일 결정되면 그 대통령에 의해서 이 나라는 꾸려져 나갑니다. 아무리 불만스러워도 우리는 정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만 없이 정치 행위를 해가고 불만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존경하는 고천 시민 여러분, 지난 5년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5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잘 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 겁니다. K방역이라고 내세운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소상공인들 마음대로 장사하고 싶은데 그 시간 통제하고 인원 통제하고 또 거리를 통제해가지고 마음대로 우리를 식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 국민적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패스를 반대하는 이 정부 당국에 강하게 반발하고 내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 가장 큰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해야 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장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시작될 5년을 어찌 맡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이제 이들에게서 이 정권마저 해소해서 이제 이들에게 정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호천 시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할 그날이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투표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끈기로, 여러분의 참아왔던 모든 의무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압박당하고 억압당한 그 5년을 반드시 보상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이 나라와 이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것이 과제입니다. 대단한 큰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는 우리에게 실망만 줬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 정부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놔라. 그리고 커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책을 내놔라.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모든 것을 보장해야 된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이제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로부터 전 정권을 해소해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예상 정부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 윤석열은 유세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국민들의 뜻에 맡기고, 저 청와대는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광화문 시대를 열어서 신시민정책, 신국민정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광화문 시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윤석열 후보 내일 대통령 만들어야죠.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하루도 남지 않은 우리 결정의 그 순간, 여러분이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윤석열에 의해서 윤석열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지역 정치 포천을 발전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정책에 같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가족들과 더 긴밀히 상의하시고 또 내 이웃과 더 긴밀히 상의하셔서 내일 투표장에서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내일 투표장에서 정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윤석열 후보에게 여러분의 귀한 한 표를 주십시오. 이재명은 이제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도지사의 그 직분으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윤석열 후보에게 여러분의 귀한 한 표를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유세단을 지지해 주시고 또 유세단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신 포천 시민 여러분, 서울인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한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포천 발전 윤석열, 대한민국 윤석열. 자, 시작합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포천 발전 윤석열, 대한민국 윤석열. 고맙습니다. 네, 열정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포천을 만들어줄 최순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윤석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국민의힘.